생활 정도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안 시켜주고 선생님들이 자꾸 먹을 걸 먹여주고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하다 보면 아직도 내가 어리구나. 게다가 야생에서 자랐다면 벌써 독립해야 할 시기인데 가족들이 여전히 또치를 새끼 다루듯 하니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일 처음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사라지면 먹이는 누가 주지?부터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얘가 스스로 뭔가를 먹이를 취함으로 해서 성취감도 느끼겠지만 엄마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겠죠.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거랍니다. 그렇네요. 이에 흙 속에 먹이를 숨겨놓고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냥터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. 아, 우리 또치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어미새의 부리가 먹이를 찾는, 이렇게 찾아 먹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의도적으로. 일단 진우 씨의 손가락을 어미새의 부리처럼 활용해서 먹이 찾는 행동을 또치에게 보여주자. 오,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또치. 잠시 후. 우와, 벌써 감을 잡은 걸까요? 어머머, 망설일 것도 없이 뭐 벌레 하나 덥석 물었어. 우와, 또치 제법인데. 아니, 또치 굉장히 영리해요. 요거 한번 사냥의 맛을 보더니 아주 막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촥촥 먹이를 찾아 먹는 또치 또치. 생각보다 아주 잘 따라와주는 걸 보니까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죠? 응? 근데 갑자기 거울은 왜?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아, 요 무리가 여기에 있네 라고 느끼게. 보통의 새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개체로 인지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하, 다른 물가치하고 함께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혼자일 때 느끼는 불안감을 좀 낮춰보자는 거죠. 여기에 다양한 모양의 횃대를 설치, 환경 풍부화를 해주면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을 거랍니다. 신기하다. 자, 과연 이 방법들이 또치에게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오, 봤어요, 봤어요. 대만이나 있다.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또치. 혹시 적대감을 보이면 어쩌나 우려했었는데 오, 오히려 요리조리 살피며 관심을 보이는 게 정말 다른 물가치로 인지를 하는 것 같죠? 아이고, 다네. 먹이를 먹다가도 거울에서 눈을 못 떼는데요? 자, 그렇다면 여기 하나 더. 유조일 때에는 아직 위험회피 본능이 발현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상을 경계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애완조 중에 왕가랭무 온순한 아이를 또치의 친구로 만들어주는 게